최대의 배신 1. 맥스! 번쩍번쩍 빛이 나는 이로 만들어줄까? 정말? 그렇게 만들어줄 수 있어? 잘 보라고. 이렇게 하면 번쩍번쩍 빛이 나겠지? 어때? 좋아! 지금 당장 만들어줘! 맡겨달라고! 이것이 바로 양치지! 정말 아직도 애들이라니까. 할아버지 모자 진짜 웃겨. 그만해. 이거. 쌤이 왜 그래? 어디 아파? 내가 봐줄까? 손대지 마. 쌤이. 쌤이 그렇게 화낼 필요는 없잖아. 나 먼저 간다. 쌤이가 왜 저러지? 자. 내가 먼저. 내가 먼저야. 당연히 쌤이가 먼저지. 차례차례 천천히 하면 되지. 쌤이! 어? 너도 말려야지. 아니, 난 됐어. 수지야! 나 먼저 해줘! 안 돼! 쌤이부터 하자. 됐어! 필요 없다니까! 괜찮아, 괜찮아. 따뜻하게 말리면 얼마나 기분 좋은데. 괜찮다니까. 아, 뜨거! 미안. 내가 필요 없다고 했지? 야, 쌤이! 수지한테 왜 그러는데? 맞아! 수지가 큰 잘못을 한 것도 아니잖아! 다들 왜 화를 내고 그래? 그러지도 마! 됐어! 다 필요 없어! 쌤이가 왜 저러지? 요즘 이상해졌어. 어디 아픈 거 아닐까? 나인님, 어젯밤에 떨어진 운석의 에너지를 손에 넣었습니다. 이 창에 그 에너지를 주입했습니다. 운석의 에너지는 엄청나다. 이 에너지를 기계문에 사용하면 몇 배로 강하게 만들 수 있지. 역시 나인님은 대단하십니다. 나인님, 지난 전투 때 이 창에 부상을 당한 미니 특공대 녀석이 있습니다. 운석 에너지가 그 상처를 통해 악의 기운을 불어넣어서 결국 우리 편이 되도록 만들 것입니다. 그렇다면 미니 특공대 녀석들끼리 싸우게 되는 건가? 세미 조심해! 괜찮아, 쌤이. 건드리지 마! 나한테 손대지 말란 말이야! 아이, 쌤이. 미안해, 정말. 수지나 루이나, 역시 인간들은 도움이 안 돼. 모두 없어졌으면 좋겠어. 최근 파스칼 일당이 신비한 운석 에너지를 손에 넣었다. 운석 에너지라면 대체 어떤 힘을 갖고 있는 겁니까? 그 운석은
지구로부터 1500광년 떨어진 암흑성분에서 날아온 것이다. 고체 미립자 형태의 우주먼지가 뭉쳐져 만들어진 것으로 그 속에는 상상할 수조차 없는 어둠의 에너지를 품고 있지. 만약 파스칼이 그 에너지를 사용한다면 악의 기운이 몇 배로 증폭되어 큰 위협이 될 것이다. 지금 즉시 출동해서 나인과 파스칼 일당을 막아라! 네! 알겠습니다! 미니 특공대 변신! 변신! 우리가 왔다 파스칼! 이제야 나타나다니 느려 터졌구나. 뭐가 어쩌고 어째? 파스칼, 우리가 꽤나 보고 싶었던 모양이지? 우린 제발 너 좀 그만 봤으면 좋겠다. 이번엔 또 무슨 음모를 꾸미는 거야? 내가 그걸 순순히 말해줄 것 같으냐? 일이 아주 잘 돼가고 있군. 대체 뭐가 잘 돼간다는 거야? 무슨 속셈인지는 모르겠지만 틀림없이 나쁜 짓이겠지. 저 시끄러운 미니 특공대 녀석들을 당장 조용하게 만들어라. 어서 공격해. 미니 특공대, 이놈들을 하늘에서 상대해 주마. 날지도 못하는 이놈들이 우리 상대할 수 있겠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녀석들, 내가 직접 상대해 주마! 모두 피해! 지난번 상처는 아직 견딜만한가 보구나. 마지막 결정타를 날려주마! 샘이 조심해! 괜찮아 샘이? 이대로 시간을 지체하다간 위험해지겠어. 샘이 괜찮겠어? 좋아! 모두 힘을 합쳐 공격한다! 폭풍의 기관총 변신! 변신! 운석 에너지가 제대로 투입됐구나. 이제 목적은 달성했다. 곧 다시 보게 될 것이다. 그때까지 잘 있어라. 벌써 도망가냐? 겁먹은 거야? 볼 때 잠깐만. 저렇게 쉽게 도망가다니 뭔가 이상해. 세미! 정신 차려! 세미! 세미가 왜 이러지? 요즘 들어 좀 이상하긴 했는데. 설마 부상을 숨기고 있었나? 아프면 아프다고 얘기를 하지. 세미가 너무 불쌍해. 우리 세미 불쌍해서 어떡해. 누나, 세미가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아. 이렇게 아파서 고통스러워하는 세미가 불쌍해. 넌 누구보다 강한 아이잖아. 내가 힘이 되어줄 테니까 빨리 회복하길 빌게, 세미. 그래, 우리가 힘이 돼줄게. 빨리 일어나, 세미.
수지, 이 시간까지 날 위해? 아니, 아니야. 저건 착한 척하는 거야. 속으면 안 돼. 또 머리가... 저기 있다. 야! 아이! 다시! 세미. 어? 이런 아픔을 겪은 네가 왜 인간들과 사이좋게 지내려는 거지? 봐라, 넌 인간들 때문에 더 이상 나을 수 없게 된 것 아니냐? 나와 손잡고 인간들에게 당한 만큼 따끔한 맛을 보여주자. 그리고 모든 인간과 동물들을 나와 함께 지배하자. 자, 어서! 세미의 배신 2. 잘 왔다, 세미. 그만해. 잘 왔다, 세미야. 아, 드디어 내게로 왔구나. 널 괴롭히던 인간들을 나와 함께 무찌르자. 네, 알겠습니다, 파스칼. 미니 특공대 세미가 내 부하가 되다니 오늘은 기분이 좋구나. 정말 믿어지지 않는 일이 일어났다. 우리의 세미가 세뇌를 당해 파스칼 측으로 합류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죠? 말도 안 돼. 세미가 그럴 리가 없어요. 맥스 말이 맞아요. 세미는 세뇌를 당할 친구가 아니에요. 우리 중에 정신력이 가장 강한 대원이라고요. 파스칼의 창에는 어둠의 에너지가 깃들어 있다. 게다가 운석 에너지가 더해지면서 그 힘이 더욱 강해졌지. 그 어둠의 에너지가 세미의 불행했던 과거로부터 악의 파장을 증폭시켜 세미를 어둠의 에너지에 물들게 한 것이다. 세미의 불행한 과거라뇨? 세미는 어린 시절 인간의 새총에 맞아 날개를 다쳤다. 결국 그 때문에 날 수 없는 몸이 되고 말았지. 우린 그런 것도 모르고. 불쌍한 세미. 세미한테 그런 짓을. 방금 파스칼이 보낸 영상이 도착했다. 안녕하신가 미니 특공대 여러분. 오늘은 나의 새로운 부하를 소개해주도록 하지. 자, 나와라! 세미! 너희도 세미처럼 내 부하가 되고 싶다면 언제든 환영한다. 만일 세미를 만나고 싶다면 폐쇄된 공장으로 오도록 해라. 만나는 것 정도는 허락해주지. 사령관님! 당장이라도 세미를 데려오겠습니다! 우리가 세미를 도울 수 있을 거예요! 아니, 누구의 도움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세미 자신의 의지다. 스스로의 의지로 극복하지 못한다면 어둠의 에너지에 완전히 지배되고 영원히 원래대로 돌아올 수 없다. 세미는 반드시 극복해낼 겁니다. 전 세미를 믿어요. 당연하지! 나도 믿어! 나도 세미를 믿어! 동료를 향한 그 믿음이 힘이 될 것이다. 파스칼에게서 우리의 동료 세미를 무사히 구해오도록! 네! 알겠습니다! 생각보다 빨리 왔구나, 미니 특공대. 비겁하다, 파스칼! 세미를 어떻게 한 거야? 세미, 정신 차려! 세미, 돌아와! 여기에 너희가 아는 세미는 없어! 오직 나의 충성스런 부하 세미가 있을 뿐이지. 너,
세미에게 무슨 짓을 한 거야? 너희들도 세미처럼 나의 충실한 부하가 되겠느냐? 너 같은 악당한테 굴복할 것 같으냐? 그렇게 생각한다면 너희도 세미처럼 만들어주지. 당장 공격해라! 빛의 검총 수군! 폭풍의 기관총 결신! 바람의 검 결신! 불꽃의 칼 변신! 세미! 녀석들을 해치워라! 네, 파스칼님! 어서 잡아라! 세미! 그러면 안 돼! 예전 동료에게 공격당하는 기분이 어떠냐? 어리석은 것들! 좀 더 뜨거운 맛을 봐야겠군! 자, 세미! 이제 마무리해라! 네, 파스칼리! 차라리 나를 쏴! 응? 난 널 믿어. 넌 절대 우릴 쏠 수 없을 거야! 난 더 이상 너희들의 동료가 아니다. 돌아와, 세미! 세미가 왜 이러지? 요즘 들어 좀 이상하긴 했는데. 봐라, 넌 인간들 때문에 더 이상 나 알지도 못하게 된 것 아니니? 내 말을 거역할 셈이냐? 이제 끝내지 마. 세미! 우린 친구잖아! 난 널 믿어. 우리한테 돌아와. 우린 언제나 함께였잖아. 넌 우리 친구야! 세미! 어? 인간을 도와주는 저 녀석들도 모두 너의 적이다! 어서 공격해! 이것이 바로 양치지! 세미가 너무 불쌍해. 우리가 힘이 돼줄게. 내가 힘이 되어줄 테니까 빨리 회복하길 빌게, 세미. 뭐 하는 거냐, 세미! 미안했다. 그리고 고맙다, 친구들. 이제야 우리의 세미로 돌아왔군! 이렇게 돌아올 줄 알았다고! 그렇게 나온다면 더욱 강력한 것을 보여주마! 나와라, 기계몬! 우리도 특공카 출동이다! 특공카 출동! 출동! 운석 에너지로 강화된 기계몬이야! 모두 조심해! 저런 녀석쯤은 내가 혼내주겠어! 피엠엑스! 포인트! 맥스! 단 한 번의 공격으로 특공 로봇이 움직이지 않다니! 나도 마찬가지!
가자! 맥스와 난 싸울 수가 없어! 세미, 루시, 먼저 공격해! 저 강력한 레이저를 어떻게 막지? 루시, 2단 합체로 공격하자! 합체 에너지가 부족해! 맥스, 홀튼! 너희들의 에너지를 우리에게 모두 전송해줘! 알았어! 에너지 전송! 에너지 전송 완료! 우리는 정의를 위해 싸운다! 특공놈은 합체! 수지, 날 밤새 간호해 줬다고 고맙다. 건강해져서 다행이야. 잠깐만. 얼마나 걱정했다고. 왜 이래? 저리가 꼬마이 살려. 치명적인 향기. 나는 왜 다른 스컹크들과 다른 거지? 나도 다른 친구들과 똑같은 냄새를 풍기고 싶어. 아이쿠, 이게 누구셔? 스컹크 주제의 꽃향기를 풍기는 바이올렛 아니셔? 겁도 없이 아직도 마을 근처에서 서성거려? 마을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말랬잖아. 스컹크 마을은 내 고향이야. 도대체 어디로 가라는 거야? 우리 마을에 다시는 오지 말란 말이야. 다들 너무해. 왜 나만 다른 냄새가 나는 거야? 어? 바이올렛? 누구세요? 네가 외롭고 괴로운 건 힘이 없기 때문이다. 강해진다면 아무도 널 괴롭힐 수 없지. 강해지면 더 이상 외롭지 않아요? 물론 모두가 너를 따르게 될 거야. 이것이 너를 강하게 만들어줄 것이다. 하지만 저는 정말 예쁘지 않아? 학교 발표회에 이 드레스를 입고 가면 남자애들이 전부 나만 바라보면 어쩌지? 옷이 그게 뭐냐? 자! 이 몸이 누구신지 궁금하겠지? 내가 바로 패션왕 볼트야! 지금 프랑스 파리에서 유행하는 최첨단 스타일로 바꿔줄 수 있어. 정말? 더 예쁘게 바꿔줄 수 있는 거야? 글쎄, 정말 괜찮을까? 됐고! 좋아, 볼트. 그럼 부탁해. 좋아! 그럼 시작해볼까? 모두 안녕? 내가 돌아왔다. 바이올렛, 이 녀석!
때문이야. 저희들의 주님이십니다. 바이올린님 만세! 바이올린님 만세! 파스칼님, 명령하신 대로 다 처리했습니다. 아, 잘했다, 바이올렛. 이젠 미니 특공된 녀석들을 제거! 역시 넌 대단해. 엄청난 냄새구나. 네? 전 아닙니다. 뭐? 그럼 누구야? 돈가스다! 그랬지. 뭐가 어쩌고 어째? 봄투, 내 생각엔 네가 잘못한 것 같아. 나 참 이렇게 패션을 몰라서야. 알았어, 고쳐주면 될 거 아니야. 앞으로 각오하는 게 좋을 거야. 호출이다. 즉시 이동한다. 지금 온 숲속이 스컹크들의 고약한 냄새로 뒤덮였다. 스컹크들이 갑자기 날뛰게 된 것은 바로 바이올렛 때문이다. 척 보기에도 보통 스컹크는 아니군요. 바이올렛은 좋은 향기를 풍기는 스컹크였다. 하지만 그 때문에 따돌림을 당하게 됐고 파스칼의 꼬임에 넘어가고 말았지. 걱정하지 마세요. 반드시 바이올렛을 원래대로 되돌려 놓을 테니까요. 그럼 즉시 출동해서 바이올렛과 스컹크들을 막고 숲을 구하도록 해라. 네! 알겠습니다! 미니 특공대 변신! 변신! 정화 장치를 가동하고 있는데도 냄새가 아주 그냥. 바이올렛! 파스칼님을 방해하려는 너희들을 제거하러 왔다. 더 이상 파스칼의 유혹에 넘어가선 안 돼! 그래 맞아. 넌 원래 착한 스컹크였잖아. 착한 게 무슨 소용이야! 강해지면 외롭지도 않고 힘들지도 않아. 그런 힘으로 해결되는 건 아무것도 없어! 결국 넌 지금도 혼자인 거야. 그걸 모르겠니? 아니야! 더 이상 난 혼자가 아니야! 일체 관초 소환! 폭풍의 기관초 변신! 예상보다 훨씬 강해! 각오하는 게 좋을 거야. 우리의 의지는 이 정도로 흔들리지 않아! 모두 바람의 검 변신! 변신! 다시 한번 최면을 걸어주마! 저 가스구름을 단숨에 없애버리자! 좋아! 진공 엑스베기! 이대로 끝날 줄 아느냐? 바이올렛! 너에게 어둠의 힘을 주마! 시야! 바이올렛이 거대해졌다! 빨리 특공카를 부르자! 특공카 출동! 출동!
모두 빨리 흩어져! 모두 피해! 유도광선이야! 내가 바이올렛의 주위를 끌게! 지금이 기회야! 공격 개시!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저 가스야! 저 가스가 전자장치에 오류를 일으키고 있어! 조종 장치가 말을 듣지 않아!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 이제 마무리해줘. 침착해! 모두 자동 조종 장치를 끄고 수동 모드로 전환해! 어차피 이것밖에는 방법이 없는 거야! 그래, 한번 해보는 거야! 좋아! 수동 모드 전환! 수동 조종으로 태양의 날개를 발사한다! 자, 모두의 힘을 모아줘! 좋아! 얘들아, 미안해. 너희들을 괴롭힐 생각은 아니었는데. 그동안 괴롭혀서 미안해. 정말 고마워.